지금은 미용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 예. 그동안 이제 처음에 발을 디딜 때는 어떤 미용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전하게 됐는데 지금 몇 년 하다 보니까 열심히는 한다고 했는데 저기 타고난 끼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이제 처음에 그런 마음대로 미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이제 와서 조금 이렇게 다른 문법을 선택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참신하게 실력을 더 쌓으면서 노력하고 있다 보면은 그런 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지 제가 지금은 이제 45세인데 50세가 됐을 때 제 역할을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준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되게 고민이 돼가지고 좀 이제 머리가 좀 아픈데 그래서 어떤 공부를 좀 이렇게 선택해서 하면은 좋은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저 미용사들요, 미용사들 조금 알아야 돼요. 에? 이때 뭐라고 지나가는 거는 지나가더라도 이 푸는 거는 풀어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국제적으로 나가갖고 우리 그쪽에 미용 기술을 가르칠 때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이거 이 멘토가 될 수 있거든요. 미용에도 이는 그 이 원리가 있단 말이죠. 그걸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가르치는데 미용만 가르치는 게라. 이걸 국제사회 지금 다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실력을 갖춰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용사 얼마나 많아요 지금? 나중에 70% 후진국에 나가면서 이 세트에 여기도 이것도 들어가요. 가르치러 나갈 때 요 미용사들도 전부 다 모집해가 세트로 나간다고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놓으면 안 돼. 이때 미용사는 대한민국의 미용사는 우리 국민들 머리 누가 만지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내 머리 만지면 누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싫어하지 안 좋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머리 만지는 거예요 누가. 근데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죠. 갖다 들이다 되지 이거는 또. 근데 일반인이 내 머리를 못 만지게 하는 겁니다. 근데 미용사한테 머리를 갖다 뺏기 보내. 미용사는 기운이 안 크면 못 하는 거예요. 응? 그것도 어디를 만져? 이 천문을 만지는입니다. 응? 머리 위에 이걸 내가 만질 수 있다라는 이 자격을 지금 상대가 내한테 그렇게 해주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백회를 내가 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미용사들이 사람을 접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온 겁니다. 행편을 어렵게 해야 네가 나오지.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사람을 접하게 하려고. 이것이 신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공부시키려고 세상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끌어냈는데 이걸 차리고 있으면 손님이 와가지고 요 앞에 앉잖아요. 머리 만지는 시간 동안은 내 앞에 시간을 내준 거예요. 이 대화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애완도 들을 수 있고 모든 게 그 동네를 알려면 그 동네 미용실에 가보면 알아요. 그 동네의 환경을 거기에는 정보가 다 들어오는 데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동네에 왔으면 이 동네의 환경부터 먼저 아는 공부는 입을 닫고 3년만 탁 있으면 이 동네 모르는 게 없어요. 그걸 아는 걸 갖고 그 다음에 인연들이 오면 불평을 하잖아요. 내가 아니까 한마디씩 그거 들어주면 깜짝 놀래요. 그러면 내가 갖추면서 모지르는 사람한테는 내가 힘을 줄 수 있고 머리를 이렇게 만지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깎으러 오는 사람은 여자들이 깎으러 오면 지금 이 조금 뭔가가 충격을 받았을 때 요럴 때 머리를 뒤로 잘라보려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런 것들 전부 다 사람들을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있는 요런 이 제자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공부를 하면 영적인 것도 열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공부하라고 미용실로 끌어낸 거지 네 먹고 살아라고 끌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거기서 돈이 잘 벌리잖아요. 분명히 내가 돈을 잘 벌면 내 남편은 건달이 돼요. 미용실 하는 사람은 내가 돈을 잘 벌면 내 남편은 100% 건달됩니다. 그래 내가 벌어놓은 돈을 쓰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돼.
돈을 많이 벌었으면 미용 공부도 다 안 해놓고 안 할 거잖아요. 딴 거 할 거잖아. 그렇게 이거 조금 벌어놓으면 쓰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야. 항상만 써야 돼. 그래. 미용실 오래 갖고 부자 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가 벌어놓으면 쓰는 사람 따로 있어. 우리 약사들 있죠, 약사들. 돈 잘 벌었죠, 한때. 내 남편은 근달 만드는 그런 집입니다. 예. 약사들 돈 잘 벌고 개 안 탔고 그쪽에 이게 나는 서울대 나온 사람이 그거 붙었죠. 서울대 나온 사람 절대 딴 거 안 해요. 약사 돈 다 벌어오니까. 딱 끝날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서울대학 나온 남자도 베리게 만들고 나도 일생이 남중에 안 좋은 거예요. 인생 자체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트로 뭉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일해 줄 때는 너 공부하라고 준 것이지 공부를 하는 사람은 큰 달을 안 만듭니다. 내가 공부가 끝나고 나면 네가 모아둔 이 경제로 갖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없애지를 안 해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서 돈 버는 거는 중간에 다 빼돌립니다. 빼돌리는데 자식이 사고치 갖고 나가도 나가고 이게 남편이 무슨 딴 거 뭘 해본다고 해갖고 또 없애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빼돌리거든요. 헷갈리는지 내가. 그래 돈이 안 남아.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공부하고 있으면 돈 하나도 안 나갑니다.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식 틀린 짓 안 하죠. 내 남편 헷갈리는 짓 안 하죠. 집안을 살리는 게 되는 게라. 내가 공부를 해야 돼. 사회 공부. 이것이 사회대학이에요. 근데 그런 걸 몰랐어.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은 이 사회에 우리는 공부시키려고 접근하게 했다 이 말이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시면 어떤 일도 안 생깁니다. 하늘이 보호하거든. 이제 그런 것들이고 이제 정법을 만났죠. 재밌게 들으면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정법을 이래 재밌게 듣고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이때까지 내가 미용사를 하면서 사람들 만나고 들었던 거 있었던 거 모든 환경들이 새롭게 나는 다 이자 묻는 줄 아는데 막 떠올라요. 안에 끼 막 나온단 말이죠. 스치고 간 것도 나와요. 이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내한테 이렇게 작용을 했던 거는 숨어있고 없어지는 줄 아는데 다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구슬이 실에 끼듯이 다 끼져가지고 이게 내 공부 완성이 딱 돼. 우리 국민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법을 들으면 과거에 생각을 안 하고 내비렸던 게 다 나와요. 이게 생각이 다시 떠올라. 이래가지고 이 정법하고 정리가 돼가지고 구슬에 실끼듯이 끼이는 거라 이게. 요래갖고 이게 정리가 돼가지고 맥힌 게 다 뚫어집니다. 사람은 맥히면 기운이 안 돌아. 그래서 병이 나고 맥히면 기운이 안 돌아서 사고가 나고 맥히면 기운이 안 돌아갖고 내가 쇠퇴해지고 맥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뚫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이 정법 공부예요. 생활도 생활 이 정법 공부는 생활도 공부예요. 생활 속에 모든 우리 삶의 길이 있었는데 이걸 정리를 못하고 바르게 지금 이게 만지지를 못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렵게 갈치차를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 홍이 인간들은 생활 속에 공부를 시키는 생활도인이지 산 속에 가서 앉아있다가 도 터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류를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지금 생활도인들을 만들고 있는 게 우리 홍이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과거에 이렇게 갖고 이런 모순이 있었다라고 지금 다 가르쳐 주는 것이고 지금은 이 정법 강의만 듣고 내가 딱 이 3년만 열심히 듣고 있으면 그때부터 스스로 내가 알아서 하게 되고 앞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거는 이제부터 학연이 편하게 꾸며 해줄 테니까 이제 바뀌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 이제 과거의 걸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앞으로 우리 인생은 바뀌는 사회를 살기 위해서 준비가 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멋진 사회를 살 테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대입해서 가면 되니까
너무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설계 너무 하지 마. 지금은 무슨 설계를 할 때가 아니에요. 이 사회가 바뀔 때는 바뀌고 나서 그게 살 긴데 지금 설계를 하면 구닥다리를 하고 앉았는 거라. 괜히 머리 지나. 다 놓고 정법 강의를 만났으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몰랐던 거를 하나씩 하나씩 쫙 일으키고만 있어요. 이해 돼요?